안녕하세요. 리뷰빌 TV 부드 안테나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아입니다. 오늘 리뷰해볼 음료 액상차입니다. 여러분들 롯데에서 새로 나온 순편한 목단비 국화차라고 해가지고 새롭게 보이는 그런 게 편의점에서 이렇게 보여가지고 하나 구매해본 그런 제품이에요. 요즘에 하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공략해서 만든 미세먼지 황사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국화차입니다. 국화차 촉촉한 단비처럼 내 목을 시원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웰빙 리프레쉬 음료인거지. 아주 아이디어를 잘 이렇게 만들어서 마실 수 있는 그런 음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. 이렇게 원재료 잠깐 살펴보시면 국화 혼합 추출물 뭐 이렇게 볶은 도라지, 아무래도 이 도라지가 이제 몸에 굉장히 좋잖아요, 여러분들. 그리고 이제 페퍼민트 좀 화한 그런 느낌들을 이제 좀 넣어주고 생강 농축액, 국산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좋은 재료들만 이렇게 넣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막 돌아가면서 도라지, 생강, 모가, 박하 뭐 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네, 여러분. 이런 거 이제 재활용을 위해서 이것도 이렇게 탁 뜯으면은 일본에서 이렇게 일본 제품들이 대부분 이렇거든, 여러분들. 음료 이렇게 착 뜯으면 깨끗하게 이렇게 라벨을 띄워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처리했네요, 여러분들. 환경을 위해서 혼합 추출액이 20% 들어있고요, 볶은 도라지 44%, 뭐 기름진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. 입안을 조금 개운하게 이렇게 헹궈지고 싶을 때 있을 거 아니야, 여러분들. 그럴 때 좀 입을 시원하게 하고 싶고 텁텁하고 막 이럴 때 마시면 굉장히 이렇게 깔끔하게 아주 입을 프레쉬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, 여러분. 생강이라든가 박하, 뭐 페퍼민트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입안을 완전히 이렇게 헹궈주는 그런 느낌,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시켜 줄 수 있는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목단비 국화차. 아주 그냥 꽃냄새가 이렇게 꽃내음이 아주 요즘 봄날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의 향기가 나는데, 여러분들. 자,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쌉싸름한데 약간 한약물 먹는 그런 느낌이야. 좋게 말하면 건강한 맛 그런 느낌은 나는데 약간 화장품 먹는 그런 느낌 있죠, 여러분들. 화장품 깔끔하고 개운한 뭐 그런 내 목을 조금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느껴지게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아마 페퍼민트 향이 좀 들어있어서 그런 것 같아. 단맛이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질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, 박하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갔으니까 아무래도 화한 그런 기분? 처음에 마시는 분들은 뭐 이걸 맛으로 먹거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해서 마시면 조금 아쉬울 것 같고, 자신이 좀 차에 대한 다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뭐 일가견이 있는 분들은 꽃잎차라고 해야 되나요, 여러분들? 이런 거에 좀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괜찮은 맛일 수도 있겠는데, 저처럼 뭐 이런 거에 차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분들은 맛으로 접근해서 마시기에는 조금 근데 마시다 보니까 시원한 맛은 있어, 여러분들. 화해가지고 목이 맨날 뭐 이런 액상차는 대부분 뭐 헛개수로 만든 차들이 굉장히 뭐 많잖아요.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찾아서 먹기에는 좀 맛이 얄딱꾸리하니까 먹다 보면은 진짜 화장품 마시는 것 같아. 제 개인 입맛에는 별로 그다지 맞는 것 같진 않아.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맛을 보시고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만 목단비 국화차, 롯데에서 나온 순편한 목단비 국화차, 미세먼지로 칼칼한 목구멍을 빵 뚫어주는 그런 음료 생각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웰빙 음료 목단비 국화차 한번 직접 맛보시고 시원하게 촉촉하게 한번 적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리뷰빌TV 부단테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